예루살렘에서 마쳤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동안에 어떤 사역을 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일부의 형제들에게 지금 도착을 해서 영접을 받는 거죠.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죠. 이미 죽었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younger brother. 그래서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원래는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 내 형제가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됐다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먼저 되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뭐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기 형제로 알았죠. 혈육의 형제로만 알았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가 그런 일련의 사건 부활하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진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나서는 온전히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아니면 예수를 믿더라도 엉터리 같지만 어쩌면 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우리보다 더 크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봐야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비교해가지고 아,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 어쩌면 그분이 우리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고 했다. 선교보고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로 이방 지역, 소아시아 유럽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선교 보고를 하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야고보가 바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 대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게 사실일 수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 당신이 지금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고 또 유대인들을 그 율법으로부터 바울은 계속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유대교에 대한 반박이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제 믿음을 갖기로 서운한 사람이 네 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한번 결례를 행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유대인이죠.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왜? 여기서 말하는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나시린의 서약, 서원은 아니고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기를 결례도 행하지 말게 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은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에서 볼 때는 바울은 이단이고 아주 몹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이렇게 충돌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변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된 것을 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 나시린의 서약을 했는데 거기 보세요. 잠깐 가서 26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하는데 그럼 어떤 결례를 행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는 거죠. 거기 머리를 깎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카락 몇 가락을 불에 태워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 그런 번제나 화목제나 드리는 그런 예식을 약식으로 행하는 거죠. 그게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이래가 그 결례 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이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 선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개종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든지 그래 얘기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보미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라라.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니면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그렇게 막 치려고 하다가 바울을 끌어내서 성전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체포된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거기 줄곱시다. 이 초장부터 죽을 뻔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초장부터 죽을 뻔합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거기 줄곱시다.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갑자기 이 천부장이 등장을 해요. 군대의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는 더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여기 와서까지 이러네? 성전에서 끌어내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차이죠. 근데 그때 바로 천부장이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그치를 뭐예요? 그쳤다. 아마타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죠. 근데 천부장을 보자마자 유대인들이 딱 그친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소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로 34절에 보면 천부장이 물어봐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왜 이렇게 소동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유대인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 당시 현실.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이 상당히 모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라 그런 겁니다. 군중심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와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볼 때 우습거든요. 아니 이 분명한 이유도 없이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그냥 결박하시오. 결박. 그래서 그 다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 그럽니다. 천부장 거다 써놓고 하나님의 개입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이런 거 지금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장에서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일사각오의 사명자인데 뭐 그런 죽음이 뭐 두렵겠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위기에서 모면해 주세요. 더 살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 더 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더 살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죽이면 죽는 거고, 네,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가 두렵지 않아요. 그 위기에 닥쳤다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 믿지 말자고요. 조금 낮은 차원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그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그런 것보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병들어서 아파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좀 성숙된 믿음.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누구나 당연하게 하죠. 네, 그 뭐 누구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폭을 넓힌다면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뭐 실패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폭을 좀 넓히고요. 신앙의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이제는 우리가 좀 담대한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는다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는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높아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의외로 약해요. 조금만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 들고 그럽니다. 조금만 뭐 누가 아파도 나는 왜 그런가 그러고 무슨 죄가 있어서 아픕니까? 아니, 그런 소리를 좀 하지 마세요. 죄가 있어서 아프면 사람들 다 아파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날로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회개해봐.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이런 신앙은 아직도 아날로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안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그 위기에서 허부적거리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아버지야. 너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 다 간섭하고 있고 내가 너 개입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 아니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무 겁내지 마. 예.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체포되는 장면, 사람들에게 마저 죽을 뻔한 그런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자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아날로그에 속해서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도맞고 체포되는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에 의지 않고 환경을 믿음으로 순응해가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바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소동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지켜가면서 견고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문제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유혹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질병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한 모든 우리의 지체들에게 바울 같은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